MC 윤입니다. 이달의 하이틴 차트! 오늘은 특이한 교복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학교의 교복들이 있는데요. 예쁜 듯, 이상한 듯, 특이한 우리 학교 교복들, 나만 알기 아까운 교복들을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보해 주셨습니다. 그럼 특이한 교복 차트 순위를 알아볼까요? 5위는 수원 유신고등학교 교복입니다. 유신고 학생들의 모습을 본 타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 줄 알았다던 일화가 있는 교복입니다. 그 지역에선 일명 메뚜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단체로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4위는 용인 외국어 고등학교 교복입니다. 앙드레김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으로 종류는 오리엔탈 타입과 웨스턴 타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동복 교복의 모습이고요. 이건 하복 교복의 모습입니다. 하복은 보통 블라우스 형식인데 이 교복은 자켓의 느낌이 나서 더욱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 3위는 인천 연수 여자고등학교 교복입니다. 타이가 예쁘고 단정한 느낌의 교복인데요. 예쁘긴 하지만 상의만 봐서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여요. 착용샷을 보니 원피스 교복이었네요. 교복이 원피스라니 굉장히 귀엽고 색다른 느낌입니다. 2위는 부산 성도 고등학교입니다. 핑크색 교복을 입은 남학생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네요. 그러고 보니 바지도 반바지예요.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아! 이 사진은 뭔가요? 모 프로그램에 출연한 성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핑크 게이라고 하네요. 핑크색 교복을 입은 남학생들이 걸그룹 춤을 추고 있는 한 장면인가봐요.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어느 학교 교복일까요? 1위는 바야 고등학교였습니다. 민족사관학교와 더불어 개량한복 교복을 입는 또 다른 학교입니다. 전통성이 돋보이는 한복 형식의 디자인이 단점이면서도 매우 귀여워요. 하복 교복 역시 한복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가야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교복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특이한 교복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신기한 교복들이 많은지 저 너무 처음 알았어요. 그럼 다음번엔 더 재미난 차트로 돌아올게요. 안녕!